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지만 사실 프랑스 왕이 믿고 있는 구석이 하나 있긴 했어요. 그것이 바로 유럽에서 강하기로 소문난 제노바의 용병을 약 3,000명이나 고용해서 동원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제노바 용병들이 썼던 무기가 있는데 바로 석궁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우리는 게임에서 잘 알죠. 잘 알죠. 제노바인 용병대들이 쓰던 석궁입니다. 활을 장전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워낙 이게 타이트하게 강하게 묶여있기 때문에 손으로 잡아당기지를 못하고 돌려서 잡아당기고 화살을 장전하고 그리고 발사하는, 그리고 잉글랜드 병사들이 쓰던, 궁수들이 쓰는 장궁입니다. 잉글랜드 군에는 이런 장궁을 쓰는 궁수가 무려 7,000명이나 있었다고 하는데, 언덕 위에 있던 잉글랜드 궁수들은 하늘을 어둡게 뒤덮을 정도로 많은 화살을 쏘아댑니다. 제노바 용병대는 석궁으로 이걸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석궁은 장궁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끊임없이 쏘아대는 이 잉글랜드군의 화살에 대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악재가 하나 겹쳐집니다. 바로 전투 전에 비가 내렸습니다. 이 석궁을 쓰는 제노바 용병대에게는 비는 좀 치명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석궁이 습기로 인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최악이네. 용병들은 결국 전장을 버리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지켜보던 프랑스 측 사령관은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프랑스군의 전진을 가로막는 저 오합 지졸들을 짓밟아라. 기사들은 명령에 따라서 거침없이 진격하면서 선두에서 후퇴하던 이 제노바 용병들을 짓밟고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이때 용병들이 죽어가면서 비명을 질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비명을 듣고 또 오해가 생깁니다. 어떤 오해였을까요? 지고 있다고 오해. 그렇죠. 앞에서 그런 비명 소리가 나니까 후위에 있던, 뒤에서 공격을 준비하고 있던 프랑스 기사들이 아, 우리 편이 공격당하고 있구나 라고 착각해서 계속 멈추지 않고 밀어붙이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 내린 그 비 때문에, 아까 얘기한 그 비 때문에 언덕 아래가 발이 푹푹 빠질 만큼 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잉글랜드 궁수들의 화살 세례에 먼저 말이 쓰러집니다. 그리고 쓰러진 말에서 이제 겨우 일어나서 기억하다시피 한 이제 프랑스 기사들은 잉글랜드 보병들의 손쉬운 먹잇감이었습니다. 결과는 잉글랜드의 압승. 누가 봐도 프랑스는 처참한 패배를 하게 됩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반전의 승리였습니다. 이때 프랑스군이 약 4,000명 사망하고 자신도 목에 화살을 맞은 채 필사적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피터 씨, 그 당시에 저 잉글랜드 장군이 얼마나 유명했어요? 지금도 그런 롱보우라고 해요, 장궁. 그 로빈 후드도 들어본 적 있죠? 뭐 영화 몇 개도 나오고. 제가 했던 뮤지컬이죠. 로빈 후드 했어요? 역사 뮤지컬 전문이야. 활로 나왔어요? 근데 그 로빈 후드는 진짜 전설 속의 명궁이고 주로 쓴 그 무기도 장궁이었어요. 하고 그때 당시 잉글랜드 왕도 뭐 매주 일요일마다 남자들 활 쏘기 연습해야 된다는 법까지 지렸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 그냥 매주마다 자연스럽게 실력을 키웠죠. 네, 맞습니다. 크래시 전투 이후 잉글랜드군의 사기는 크게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크래시 전투 이겼으니까 계속 뭐 돌격하나요? 그렇죠. 크래시 전투 이후 에드워드 3세가 정한 다음 목적지가 바로 프랑스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 깔레라는 곳입니다. 깔레요? 네. 깔레? 자, 깔레는 위치상으로 프랑스와 잉글랜드를 잇는 최단 거리에 있는 항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프랑스를 침공할 교두보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깔레 시민들은 정말 완강하게 잉글랜드의 공격에 저항했지만 승기를 잡은 잉글랜드 군은 결국 깔레를 점령하게 됩니다. 와. 그리고 에드워드 3세는 약탈을 통한 수많은 전리품과 함께 잉글랜드로 승전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나라는 이때부터 약 7년간 전쟁을 멈추게 됩니다. 그 무시무시한 흑사병이 깔레를 점령한 바로 그 다음 해 전 유럽을 휩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3분의 1이 죽었다는. 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흑사병이 유행하면서 양국 모두 도저히 전쟁을 계속할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흑사병이 어느 정도 유럽을 휩쓸고 잠잠해질 무렵 1355년 기회를 노리던 잉글랜드 군이 다시 프랑스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에드워드 3세가 아니라 에드워드 3세의 장남인 흑태자라고 불리던 그의 아들이 군대를 지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 프랑스에서도 크리스천 데 스페베했던 바로 그 필립 6세가 사망하고 그의 아들 장 2세가 잉글랜드에 맞서게 됩니다. 그 피터 씨가 그러면 혹시 알고 있는 흑태자 뭐 이 그림들 보다시피 되게 강한 이미지잖아요. Black Prince라고 부르죠, 영어로. 흑태자. 흑태자는 물론 이름은 아니죠. 별명인데 그런 설들이 있어요. 그 검은색 갑옷 입기 때문에 전쟁터에 갔을 때 하고 또 전쟁터에서 악마처럼 되게 잔인하게 상대방을 죽이고 그런 설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무시무시한 인물이었죠. 프랑스에는 어때요? 프랑스 이제 장 2세는 별명이 The Good, Le Bon, 좋은 사람으로 이제 별명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기사도 정신이 정말 강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이미지가 반대되네요. 뭐 악마와 좋은 굿, 좋은 사람. 네, 맞습니다. 선제 공격을 시작한 것은 잉글랜드의 흑태자였습니다. 보르도를 시작으로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 무려 1,000km 정도를 행군하면서 수많은 마을을 약탈해 나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왼쪽에 보르도가 있죠. 네. 예, 보르도로부터 출발해서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된 이 길이 흑태자의 약탈 행로입니다. 거의 프랑스 남부를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왕복하게 됩니다. 흑태자의 이러한 잔혹한 도발에 프랑스의 왕 장 2세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대규모 군대를 소집해서 흑태자가 이끄는 잉글랜드 군을 쫓게 됩니다. 그리고 두 군대는 1356년 9월 다시 피할 수 없는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흑태자가 이끄는 잉글랜드 군대는 약 7,000명 정도였고 프랑스의 왕 장 2세가 이끄는 군대는 그 두 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 2세의 아버지 필립 6세도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갔다가 크리스 전투에서 완패한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장 2세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전술의 변화를 주기로 합니다. 바로 보병 중심으로 전술을 짜게 됩니다. 크리스 전투에서 말 타고 공격했다가 박살난 경험. 그래서 잉글랜드처럼 우리도 말에서 내려서 싸워보자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뭔가 그럴싸하게 들리는데요? 나쁘지 않아.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잉글랜드군이 이번에도 언덕 위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언덕 위로 가기 위해서는 군데군데 발이 빠지는 습지 까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진영상으로 거길 자리 잡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길 왜 가요? 저기 눈앞에 있으면 어떻게 한다? 아, 그 기사도 때문에? 이제 말에서 내린 채 돌진했던 기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 그 늪에 빠져요. 또 늪에 빠지고. 반복인데? 갑옷은 수십 킬로나 되고. 이거 대작인데? 기사도 정신에 충만해서 눈앞에 적이 보이니 달려가고 혹시나 모를 포로를 잡아서 몸값을 받아낼 요량으로 덤볐던 이 기사들은 결국 지쳐서 움직임이 둔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저 멀리 언덕 위에서 날아오는 잉글랜드군의 화살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크레스천트의 악몽이 반복되고 프랑스 군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립니다. 연패네요. 아니, 너무 바보 같은 전략이었어. 자, 이때 프랑스의 국왕 장 2세, 이제 궁지에 몰린 장 2세는 최후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림을 보겠습니다. 전략을 잘못 짠 거야. 뭐야? 자, 왼쪽이 장 2세입니다. 무엇을 건네고 있나요? 장갑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지? 자, 중세 시대엔 전쟁터에서 장갑을 건넨다는 거는 자진해서 포로가 되겠다는 의미예요. 어? 영국군의 포로가 되겠다고요? 네. 너무 섣부른 판단 아닌가? 아니, 좋은 사람이라 그랬잖아. 어? 좋은 사람. 아니, 너무 한 번의 전투로 저렇게 왕이 포로로 잡힌다는 건 그럼 왜 싸운 거지? 전쟁에 나가도 죽이질 않습니다. 왜? 죽여봐야 포로로 잡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아, 나중에 돈 받을 그렇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몸값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세에서는 전쟁이 한창 벌어지는 중에도 포로가 되겠다고 밝히면 그렇게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이 프랑스 왕 장 2세의 선택으로 왕뿐만 아니라 왕자 그리고 같이 따라했던 약 20여 명의 고위 귀족 그리고 2천 명의 기사들까지도 잉글랜드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와. 다시 한번 잉글랜드에 프랑스는 참패하게 됩니다. 이때 잉글랜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프랑스와 조약을 체결하는데 그 조약이 바로 브레티니 조약입니다. 첫째, 프랑스 왕에 대한 잉글랜드 왕의 모든 봉건적 의무를 면제한다. 둘째, 프랑스는 잉글랜드의 아퀴텐을 넘겨준다. 셋째, 대신 잉글랜드 왕은 프랑스 왕위를 포기한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뭐 안 되는 거였는데 원래? 여전히 계속 명목상으로는 프랑스 왕위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장을 하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대신 무엇을 얻었습니까? 땅. 그렇죠. 아퀴텐이라고 하는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였죠? 봉건제 신하가 아니게 되네요. 신하가 아니게 됩니다. 즉 프랑스 왕의 신하일 수밖에 없는 공작이란 타이틀을 스스로 내던지고 보르도를 포함한 이 부유한 아퀴텐 지방의 진정한 주인이 된 것입니다. 이때 프랑스 내에서 잉글랜드 영토가 얼마나 넓어졌는지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파티존트 4년 뒤에 이제 브레티니 조약이 체결되는데 조약으로 확인된 영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 훨씬 커졌네. 잉글랜드 영토가 거의 4배 가량 커지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프랑스의 3분의 1을 잉글랜드가 차지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포로로 잡힌 장 2세 왕 있잖아요. 네. 결국 뭐 몸값 협상 어떻게 됐어요? 당시 포로였지만 사실 왕을 포로로 잡는 이거는 좀 특별한 경우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포로를 막대하지는 않습니다. 잉글랜드 영국에 가서도 장 2세는 정말 왕으로 대접을 받아요. 자기 궁정도 차리고 신하들도 데려오고. 아, 포로인데도요? 네. 정말 희한한 세상이네요. 잉글랜드 입장에서도 어쨌든 장 2세를 포로로 잡았으니까 뭘 요구할까요? 돈을 요구하겠죠. 그렇죠. 몸값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걸 누구한테 요구해요? 이제 프랑스 왕실에 요구하는 거죠. 왕실에? 예. 아니, 왕실. 이미 땅 받았잖아요. 그거 땅만 받고 하면 너무 재미없잖아. 땅 받고 더? 그렇죠. 왜냐, 땅을 받은 거는 땅을 받은 거고 일단 포로에 대한 몸값은 받아야 되니까.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한 나라의 그렇죠. 왕인데. 장 2세의 몸값은 당시 화폐로 300만 크라운, 황금으로 치면 약 12톤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계산해봤더니 오늘날 시세로 약 6천억에서 7천억 사이? 6천억에서 7천억 사이? 우와.
근데 왕실에서 되게 웃기게 아 됐어요 이러면 어떡해요? 아 괜찮습니다. 저희 왕 새로 뽑을게요 이러면 그냥 거기 두세요. 네, 네. 아, 저희 왕 새로. 근데 그러기엔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 아, 좋은 사람. 프랑스 왕실은 당연히 이 금액을 한꺼번에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300만 크라운은 프랑스 1년 예산의 거의 두 배, 2년치 예산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와. 결국 그래서 잉글랜드 왕실에 선금을 지불하고 아, 계약금식으로 뭐 계약금식으로 성금을 지불하고 프랑스에 있던 자기 두 아들을 볼모로 맡겨두고 본인은 프랑스로 돌아갑니다. 프랑스 귀환한 장이세는 이 몸값을 마련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애를 쓰지만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마련하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